그곳에서 우리는 이건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버거병을 앓고 있는 이건철 씨. 그의 왼쪽 새끼 발가락은 엄지발가락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상처 부위는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패여 있었습니다. 저희 담당 원장님이 네. 수술해야 쓰겠다고. 어떤 수술이요? 절단 내자고요. 어디를 절단하세요? 여기도 그렇고 절단 내자고요. 발가락을요? 네. 자르자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자르겠어요. 겁이 엄청나게 많죠. 방송을 본 후 어렵게 BK1을 구해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BK1은 효능에 노모의 정성까지 더해져 그는 치료 보름 만에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어우, 증상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아, 글쎄요? 예. 알마장 좋아. 우리 내용이 다 찍어놨거든요. 하루하루 찍어놨어요. 알마장 좋아. 한번 보시려니까. 알마장 좋아지고. 요 보고 내가 그냥 고름이 다 뽑혔는데 요만큼 좋아졌지요. 절단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던 새끼 발가락에는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요놈 넣다가 떨어져 보면 안 넣으면 또 아프거든요. 그걸 땀물에 이렇게 그냥 걱정이 돼요. 약 못 받으실까 봐요? 예.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애가 터져요. 약이 문제요. 약이 문제니까 조금 살려주시오. 우리 아들 한난디 둘만 돼도 그신 한나라는데 어찌할 것이오. 우리는 아직 죽게 있잖아. 고맙습니다. 살려주시오. BK1 공급 중단을 노심초사 걱정하는 노모.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